안녕하세요. 레오와 함께 매직 스쿨. 뭐라고요? 용돈이 부족하다고요? 알겠어요. 레오와 함께 지금부터 용돈을 많이 받는 그런 부자가 되는 매직. 레오와 함께 매직 스쿨 시작합니다. 레오. 친구들, 어떻게 용돈을 버는지 알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매직 색종이 지갑을 이용해서 용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버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친구들, 잠깐만요. 몰래 카메라 좀 설치할게요. 친구들, 저 잘 보여요. 자, 지금도 몰래 카메라일 건데 저 맨날 괴롭히는 강 PD님 있거든요. 이걸로 용돈 벌 거예요. 혹시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5만원짜리 있으세요? 왜요? 그냥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1,000원짜리밖에 없나? 1,000원짜리 괜찮아요. 아유, 1,000원이 어디야. 예, 1,000원짜리 괜찮습니다. 예, 1,000원. 자, 이 안에를 보면은 노란색의 지갑이 또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무슨 색깔이죠? 초록색. 네, 초록색. 초록색 안에는? 빨간색. 빨간색. 맞습니다. 자, 빨간색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이 1,000원짜리. 이 1,000원 누구 거죠? 제 거예요. PD님 거 맞죠? PD님 거를 이렇게 넣고. 잘 접어야지. 피디님, 들어있는 거 소리 들리시죠? 좋아요. 이렇게 놓고. 들리죠? 들리시죠? 피디님, 지금부터 저랑 똑같이 해주시는 거 알겠죠? 하나, 둘, 셋 하면 레오 해주는 거 알겠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파란색 안에는 어떤 색깔이 들어있었죠? 노란색. 맞아요. 노란색. 피디님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오. 노란색 안에는? 초록색이요. 초록색 안에는? 빨간색. 빨간색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1,000원이요. 맞아요. 피디님 1,000원이 들어있었지만 짜잔! 사라집니다. 오, 예. 어디다 세워? 친구들, 그 1,000원이 어디 갔을까요? 바로 레오 주머니에 있지요.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 용돈을 엄마한테 받는 방법, 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갑의 비법을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허, 이걸 어떻게 하는고 하고 봤더니, 자, 파란색 안에는 무슨 색깔의 지갑이 있죠? 바로 노란색이 들어있어요. 노란색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노란색 안에는 초록색이 들어있습니다. 초록색 안에는 빨간색이 들어있어요. 이 빨간색 안에 지폐를 넣고 다시 닫아줍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 종이랑 돈이랑 부딪히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오, 좋았어요. 자, 이렇게 초록색을 또 덮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지갑을 닫아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비법이 있습니다, 친구들. 노란색 지갑 사실 이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으면 또 다른 지갑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거를 아무도 모르게 뒤집어야 하는데요. 이때 엄마 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소리가 들려? 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는 은근슬쩍 돌린다. 짜잔, 넣어놓고 파란색 지갑도 닫은다. 하나, 둘, 셋.
레오! 주문을 외쳐준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엄마 노란색에 뭐가 들어있었지? 초록색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지? 어? 빨간색 안에는 당연히 엄마 1,000원이 들어있었지.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마법을 부렸기 때문에 1,000원이 없는 거겠죠. 친구들 이해했죠? 지금부터 이 지갑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친구들, 너무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그럼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파란색 한 장 27cm, 21cm, 노란색 두 장 19cm, 21cm, 초록색 두 장 18cm, 15cm, 빨간색 두 장 15cm, 12cm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 색종이 색깔은 다른 거에도 상관없으니까 크기만 레오 따라서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긴 데를 반 정도 이렇게 2등분을 해줍니다. 반을 이렇게 2등분을 해주세요. 조금씩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거는 너무 개의치 않게 생각하세요. 자, 반을 접은 다음에 여기에도 또 다시 반, 그리고 여기도 반, 그 다음에 이쪽 세로 부분은 3등분을 할 거예요. 3등분은 이렇게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꼭 부모님께 요청해서 함께 하세요. 빠밤! 첫 번째 지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갑을 접을 때는 4등분 한 걸 먼저 접고 그 다음에 3등분 된 걸 접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갑이 빨간 색깔이 완성! 자, 계속 레오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긴 쪽에 가로 쪽 있잖아요. 여기 할 때는 4등분 할 때 여기는 살짝만 접어주세요. 살짝만 접고 여기에는 세게 쾅, 이쪽도 세게 쾅, 그 다음에 3등분 3등분도 쾅쾅. 자, 우리 친구, 그리고 항상 접어줄 때는 4등분 된 곳이 먼저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3등분 한 곳을 접어주면 빨간색 지갑 두 개 완성! 드디어 접기 완성! 오! 친구들, 레오 접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뭐라고요? 친구들 아직도 안 접었다고요? 아이, 빨리 접어요. 아, 어떻게 접었냐면 빨강색 두 개, 그리고 그 위에 덮는 초록색 두 개, 그리고 노란색 두 개, 마지막으로 감쌀 수 있는 파란색깔 한 개. 자,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풀을 이용해서 노란색을 함께 붙여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노란색의 이 부분 보여요? 우리가 접었었던 아까 이곳, 여기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지금부터 레오가 풀을 발라서 아주 예쁘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바르자 쩐쩐쩐쩐쩐 이렇게 풀을 바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붙일 때 꼭 입구가 나팔라팔, 여기도 나팔라팔, 이쪽을 붙이면 안 돼요. 알겠죠? 꼭 이 뒷면을 붙여야 됩니다. 이 뒷면을 딱 사이즈가 잘 맞게. 오!
잘 맞는 것 같아. 엄마야. 오예. 역시 레오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따봉. 자, 이렇게 붙여주면은 아주 신기한 마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 색깔을 벌려서 초록색을 넣어줍니다. 초록색을 벌려서 만들었던 빨간색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짜잔 짜잔 접어주고요. 노란색도 다시 봉인. 자, 이쪽 노란색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 이 다음 노란 색깔, 다음 노란 색깔도 초록색을 넣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접은 이 색종이를 아름답게 감싸서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 이것만 있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색종이 지갑 완성! 오 예! 지갑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레오가 한 번만 다시 아주 빠르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파란 색깔을 열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는 노란색이 들어있죠? 노란색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뭐라고요? 맞아요, 초록색이 있었죠. 자, 초록색 안에는 빨간색의 지갑이 있습니다. 빨간색 안에 엄마한테 받은 1,000원을 넣고 다시 잘 닫아줍니다. 노란색까지 닫고, 이때 우리 친구들 파란색을 바로 닫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엄마 들리지? 돈이 있는 것 같아? 이 다음에 빨리 닫고, 재빨리 재빨리. 근데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알겠죠 친구들? 이렇게 반대쪽으로 놓고 닫은 다음, 우리 엄마 다 같이 나랑 하나 둘 셋 하면 레오 해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레오 뾰로롱. 엄마, 노란색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지? 초록색 안에는 빨간색 안에 엄마 뭐가 들어있었지? 엄마 돈 1,000원이 들어있었지? 근데 엄마 신기하지? 돈이 사라졌어. 아, 뭐라고 엄마? 빨리 1,000원 달라고? 아, 근데 나는 없을 줄만 알고 나타나게 할 줄은 모르는데. 아, 엄마 미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 용돈을 아주 아주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 어떻게 재밌게 잘 봤나요?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얼마나 용돈을 받았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같이 안녕! 레오.